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둘레길 시낭송의 여러분들을 이곳에 맞이하게 돼서 수도원장으로서 정말 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단체가 와서 낭송을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 격식 있게 흘러가는데 제가 좀 격식이 없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 처음도 오시죠? 공황각의 이유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민족 정기가 쓰여 있는 역사의 우리 민족의 성지입니다. 공황각이 왜 여기에 있나? 우리 국민들 99.9%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 공황각은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천도교 3세 교조이신 의암 순배 선생님께서 아침 뉴스를 보시고 격분하셔서 교회 지도자를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나라가 없어졌다.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겁니다. 한국이. 그래서 이 잃어버린 나라를 내가 10년 내에 다시 되찾겠다. 이 일은 우리 천도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들은 내 이 말을 믿으시오. 왜 천도교만이 할 수 있느냐? 그 당시 인구가 2천만이었습니다. 2천만에 우리 천도교 교도수는 공식적으로 300만, 비공식적으로 해성이라는 잡지는 600만이 넘는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한 28만, 불교가 17만이었기 때문에 천도교가 부득이 독립운동의 선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그 고종 황제의 아들 의치망 아시죠? 의치망하고 같이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기는 그 당시 행정구역이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쇠길이, 그래서 이 우이동이에요. 쇠길이입니다. 여기 보시고 이곳이 좋겠다. 그래서 금융관장 임구영에게 여기 3만평 부지를 매입하라. 그래서 여기 3만평을 샀었어요. 저 겨울 넘어는 전에 뭐 다 사정에 의해서 매각이 됐는데 굉장히 넓은 평수죠. 그리고 이곳은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않는 데예요. 깊고 깊은 산골이고 호랑이, 늑대, 여우도 같이 동거하던 그런 데입니다. 일본 경찰이 전혀 모르는 데죠. 그래서 이곳에 저 공황각 건물을 짓고 여기서 독립운동 지도자를 양성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으십니다. 1912년 그 다음에 3월 7일 날 공황각을 기공을 합니다. 그리고 6월 19일 날 준공을 해요. 금년이 공황각 준공 100주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념행사를 했는데 아마 그것도 처음 했죠. 이곳에서는 7차에 걸쳐서 의암성사님 마음에 그 계획이 있는 겁니다. 7차에 걸쳐서 49일간씩 수도를 시켜서 정신 무장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1회 때에는 이 건물이 완공이 되지 않아서 그 당시는 저 도선사가 조그만 절입니다. 도선암. 저 도선암을 빌려서 21명이 49일 동안 의암성사의 정신적 지도를 받고 나갑니다. 2회, 3회, 4회는 각각 49명씩 뽑아서 49일씩 교육을 해서 내보내고 5회, 6회, 7회는 105명씩 뽑아서 49일씩 교육해서 내보내고 근데 이 봉황각이 여기서 교육한 것은 2회 때부터 교육을 했습니다. 1912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33년이 되는 해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912년 8월 15일 날 첫 수련 교육을 시작했는데 33년이 되는 그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미국의 또 연합군 미국에서 독립이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독립을 신청했지만 우리나라만 독립이 됐어요. 왜?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것을 세계 열강들이 다 보고 아, 저 한국 사람들은 조선민족은 자주민이다. 독립의 의지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독립된 거예요. 나머지 나라는 그 뒤에 차차차차 독립됐죠. 여기서 483명이 교육을 받고 내 전국으로 나갔는데 여기서 교육받고 나간 사람 중에 천도교 대표가 의암성사님을 비롯해서 15명입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죠. 독립을 선언하는 것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파고다 공원에서 한 걸로 아는데 거기서도 독립 선언서를 읽은 건 사실입니다. 학생들이 있고 민족 대표가 모여서 독립을 선언한 것은 인사동 아시죠?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제일 큰 음식점이 명월관입니다. 명월관으로 명월관 별관이 태화관이에요. 독립 선언서를 파고다원에서 읽는다는 선언한다는 이것을 전날 비밀회의에서 바꾸는 겁니다. 3월 1일 오후 2시 타워하고 그래서 일본 경찰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대화관에 33명 중에 29명이 모입니다. 29명이 모이고 독립선언서는 한용훈 선생이 낭독을 하죠. 이름까지 선언서 읽고 33인 대표 다 읽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끝난 뒤에 의원성사께서 아, 나 천도교 의암선병이요. 우리가 이제 독립을 선언했어. 나를 잡아가려면 지금 잡아가시오. 그래서 바로 서대문 형무소 경성감옥 그리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업고를 치르고 나오셔서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1922년 5월 19일 날 감옥에 3년 동안 계시면서 매 고문, 전기 고문, 또 사나운 개 있죠? 개 고문, 이런 고문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출감하실 때는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나오셨는데, 나오셔서 동대문 밖에 좌측에 있는 상춘원이 있었습니다. 상춘원. 거기서 치료하셨는데, 주치의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보조 의사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아마 일본 공작원이었던 것 같아요. 수은 훈증 치료를 했는데 수은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배출된 그런 천도교 교인 15명과 기독교, 감리교에서 9명, 그리고 장로교인이 7명, 그래서 기독교 16명입니다. 불교 한용운 스님, 백용성 스님, 이렇게 두 분에서 33인이에요. 그리고 3.1운동 일어난 그 다음 달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났죠. 3.1운동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는지 잘 모르시죠? 3.1운동은 석 달 동안 전개됩니다. 석 달. 석 달간 3.1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냐. 사망자가 8,00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만 명 이상 되는 많은 분들이 경상 내지 중상으로 고생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3월 3.1운동 일어난 그 다음 달 4월 13일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
천도교에서 자금 다 돼서 수립하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죠. 왜 대한민국이냐? 우리 헌법 전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정신으로 건립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복통을 계승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다 보셨죠? 저 봉황각. 봉황각은 3.1 운동의 발상지이고 3.1 운동은 상해 임시정부의 기초가 되고 상해 임시정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바로 기초입니다. 3.1 운동이 여기 봉황각이 없으면 3.1 운동이 없고 3.1 운동이 없으면 임시정부가 없고 임시정부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도 여기 성산님 묘소에 와서 여기 묻히신 이분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없는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역사를 잘 가르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역사를 잘 모르시는데 이제 이것이 세상에 밝게 전파가 되겠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처음으로 오셨는데 봉황각의 정말 성스러움을 마음으로 느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다 복 받으셨습니다. 역사 가시고 이게 봉황각의 설립 100주년이 되니까 또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